시간의 음악 여행 중에서요, 오늘이 가장 음악이 필요한 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자, 오늘의 음식 준비는 제일 바쁠 때잖아요. 예, 그러느라고 이제 허리 아프고 엄청 쉴 때는 그래도 기분이 1시간은요, KBS 플랫폼과 함께 시기 정보 드리고 여러분들 사연으로 가볍게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저희 39살 언니 드디어 시집갑니다. 아이고, 축하드릴게요. 전혀 섬에 매년 추석마다 잔뜩 우주에 있었는데 드디어 날 결혼을 합니다. 마흔 되기 전에 결혼해서 저희 집 축제 분위기랍니다.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.
님의 댓글이 좀 충격적입니다. 누구나 늙는단다. 예,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. 예. 아, 좀 당황스럽네. 예, 그것보다는 이제, 아, 되게 재밌게 해주셨어요. 엄마한테 그럼 잘해라. 엄마가 이렇게, 너 이렇게 키우느라 고생했다. 이런 얘기 했는데 딱 한마디로. 누구나 늙는단다. 예, 이렇게. 예, 틀린 말은 아닌데, 마음이 좀. 아, 이게 늙는 게 싫은데, 좀.